아이나, 7번 테이블 정리만 좀 해줘. 지금 손님들 두 팀 와가지고 난 안내 좀 하고 올게. 네, 매니저님. 아까 3번 테이블은 카드 결제하셨어요. 74,000원이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한 분이요. 저 9번 테이블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9번이요?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유명한 맛집 개두툼 고깃집에 왔어요. 여기서 10인분 먹어볼게요. 오늘은 라이브로 하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3명. 3명. 아니, 어른 둘에 아이 하나. 아, 네. 저기 10번 테이블로 가주시면 됩니다. 10번? 10번이 어디야? 안내를 해줘야지. 그리고 애기 의자 없어요?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0번 테이블 안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지금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안쪽 가시면 또 안내해드릴 테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 분이시죠? 안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10번 자리 여기입니다. 어른 둘, 애 하나. 애기 의자부터 좀 빨리 가져다줘요. 어우, 힘들어 죽겠네. 애기야, 여기 고기 먹으렴. 아빠가 작게 잘라줬어. 냠냠, 먹어요, 냠냠. 뭐야, 고기가 좀 두꺼워서 못 먹겠네. 작게 잘라줘도 문제가 되겠구만. 기다려봐. 여기요! 여기! 네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기 고기가 좀 두꺼워서 애기가 못 먹네. 여기 고기 2인분 중에 0.5인분만 대패 스타일, 알지? 그 스타일로다가 얇게 좀 썰어서 부탁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가게 이름이 개두툼 고깃집이어서 저희가 일부러 육즙과 고기 맛을 살리려고 두툼하게 만든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 생각이고 각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지. 어차피 고깃집이니까 뭐 자르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잘 나오라면 잘 나오지 뭔 말이 많어? 아,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개두툼 고깃집 매니저입니다. 고기를 얇게 주문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두툼고기는 특정 두께와 숙성시킨 거라서 따로 얇게 써는 건 어렵고요. 혹시 2,000원에 아이 전용 고기 메뉴가 있는데 이거 하나 추가해드릴까요? 아니, 뭐 복잡하게 굴어? 참네. 아니, 그럼 뭐 안내를 미리 안 해준 거니까 그거 어린이 메뉴 하나 그냥 음료 서비스 준다 생각하고 주면 안 되나? 나 이 동네 사는데 뭐 하나 줘봐요. 내가 여기 주변 친구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줄게.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키즈 메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기 이봐, 알바생. 이봐, 이봐, 아가씨. 네,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우리 애기가 이거 김치찌개를 못 먹거든? 여기 안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갔는지 매워하네. 뜨겁기도 하고 육수 좀 넣고 소금하고 간장으로만 간해서 다시 좀 끓여줘봐. 조미료는 넣지 말고. 그리고 얼음 두 알만 넣어줘. 네? 김치찌개가 원래 매운 건데. 아, 알겠습니다. 저 여봐 여봐, 지금 한숨 쉰 거야? 장난해 지금? 어디 싸가지 없이 어린 게 한숨을 다 쉬고 있어? 고객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가 김치찌개도 레시피가 있는 음식인데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야? 아니, 뭐 동네 고깃집이 뭐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많아? 아니, 여기 지금 가게 운영 안 하고 싶은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누가 여기서 엄청 진상 부리나 봐요. 오, 대박. 여러분들, 제가 찍어볼게요. 손님이 왕이란 거 몰라? 아니, 뭐 달라고 하면 해달란 대로 해주는 거지. 뭘 정말 짜증나게 하고 있어? 대박. 저 이상한 미친 아줌마가 진상을 겁나 부리고 있네? 여러분, 게다가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나쁜 말 엄청 하고 있어요. 우와, 미쳤다. 아, 저 아줌마 미쳤다. 아까부터 소리 들려서 보니까 고기를 서비스로 달라고 했어. 맞아, 아까 보니까 김치찌개까지 안 맵게 다시 끓여오라고 하고 먹던 거면서. 반말까지 하고 저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다. 저 아줌마 참교육해야 해. 그러니까요. 아주머니,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보다보다 저희 시청자분들까지 난리예요. 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세요? 뭔 소리야? 당신은 또 뭐야? 뭔데, 당신은? 아니, 직원분들한테 반말을 하지 않나. 고기를 가지고 얇게 썰어오라고 하지 않나. 찌개를 다시 끓여오라고 하지 않나. 막 시키듯이 반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당신. 빨리 사과해요. 안 그럼 여기 시청자들이 난리칠걸요? 뭔 시청자? 아니, 뭐 당신 시청자가 뭔데 난리야? 오, 참나. 여보, 가자, 빨리. 당신들 나한테 피해까지 끼쳤으니 음식값도 안 낼 거야, 비켜! 짜증나게. 요즘 음식집에서 소위 말해 진상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요번에 음식집에서 행패를 부린 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보시죠. 뭐야 저게! 아, 창피하게! 씨, 유씨 내가 나오네! 저게 뭐야! 아우, 안 돼! 저기요? 죄송해요. 뉴스에도 나오고 하도 제가 신상까지 다 털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왔어요. 그때 반말하고 고기 진상 부리고 찌개로도 진상 부리고 해서 진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리고 계산도 안 하고 가고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많지는 않지만 이거 20만원인데 요거 드릴 테니까 좀 너그럽게 용서 좀 해주세요. 그 아줌마는 정말 맘충이 뭔지 보여주는 진상 중에 진상이었어요. 어디 가서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텐데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진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